강남 물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메뉴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이 강남에서 식당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저렴하게 밥 먹으려면 얼마 정도예요? 싼 게 7,000원. 제일 싼 순대국 8,000원. 저쪽에 하던 분들. 어느 쪽이야? 여기. 강남에서 고기 좋은 가성비 끝판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놓칠 수 없죠. 이PD에 달려라 달려.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괜찮으시면 저희 그냥 혼자서 먹고 가는 것 좀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메뉴판부터 확인해야겠죠. 삼겹살이 무려 4,900원. 오, 싸다. 하나 더 주문할게요. 아, 주문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삼겹살 집과는 주문 방식이 다른데요. 삼겹살 3인분 주시고요. 이게 4,900원인데 남으세요? 김밥으로 되게 절감한 음식값을 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과 식기를 직접 가져와야 하는 100% 셀프 시스템. 이 피디도 먹을 만큼만 아주 풍족하게 담습니다. 제가 드디어 고기랑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혼자 회식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인분씩 담겨서 나오는데 4,900원 치고 양이 되게 많아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은 넉넉합니다. 직장인의 출출함을 달래줄 4,900원 냉동 삼겹살. 돌판에 올리는 순간 풍겨오는 고소한 향기, 바삭하게 구워낸 삼겹살의 최강 비주얼까지. 와우, 역시 인생은 고기서 고기죠. 삼겹살에 이게 빠질 수 있나요? 느릇하게 구운 김치까지 곁들이면 오늘 피로 싹 다 날아갑니다. 거뜬하게 3인분을 해치우는 이 PD. 4,900원짜리 삼겹살에서 이런 맛이 나는 건 반칙 아닌가요? 가성비 값으로 인정합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4,9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저렴에도 풍족한 삼겹살 맛집 완벽하게 클리어.